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 생겼어요. 조금 아직 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아 영어 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 어디서 얻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금 느낀 것도 있었고 공격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었고 뭐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일단 6개월 안에 이 선수들과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해보자라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축구보다 영어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진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축구적인 거를 떠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와서 더 느끼는 부분인데 뭐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 생겼어요. 조금 아직 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아 영어 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 어디서 얻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금 느낀 것도 있었고 내가 가진 장점들을 잘 활용만 하면 리그 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또 아마 MLS 리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어시스트 말고 세컨 어시스트도 같이 기록이 된다고 네, 된다고 들었고 그래서 아 생각보다 그래서 어시스트가 다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욕심내서 10개, 15개 정도 세워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운동적인 부분은 사실 뭐 물론 대전에서 아산에서 뭐 해왔고 하지만 대표팀에서 이제 포르투갈 선생님이잖아요 다 그래서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마크 감독님이나 벤투 감독님이 원하시는 좀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가 뭐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고 해서 저는 사실 여기 왔을 때 되게 많이 놀란 게 환경적으로 와 너무 진짜 잘 준비가 돼 있고 잘 갖춰져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 팀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들만 봐도 선수만큼 지금 숫자가 많아요 지금 그런 걸 봤을 때아 확실히 체계적으로 잘돼 있구나라는 걸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뭐 다음 도약을 위해서 또더 좋은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에 충분히 진짜 완벽하게 막 갖춰져 있는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 당연히 목표는 더 높은 레벨, 진짜 최상의 레벨에서 해보고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챔피언스 리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한 번쯤은 뛰어보고 은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화이트캡스 팀이 정말 그리고 MLS 리그가 많이 성장했고 좋은 무대라는 거는 저도 이제 많이 들었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보는 날만 이제 앞두고 있는 본 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목표는 팀 그리고 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돼서 또 여기서 지금 많은 좋은 사례들을 남기고 이제 유럽으로 더 높은 곳으로 진출을 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나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 삼고 좀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 포인트나 이런 좀 경기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 선수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무릎은 이제 뭐 사실 아시안컵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왼발로 킥이나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죠. 되게 많이 불편하고 특히 또 진짜 강하게 차거나 그렇게 제가 사실 왼발 슈팅을 더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죠 이제 때리면 아프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경기력이 안 나오거나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선수들이 어디든 다 아픈 상태로 경기를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랬었는데 이제 아시안컵이 어쨌든 끝나고 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팀으로 바로 합류를 하지 못하고 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릎을 조금 회복을 할수 있는 시간도 있고 몸을 지금까지는 밸런스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뭐 힘을 받게끔 하는 운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올수 있었고 또 관리를 많이 잘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와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왼발을 해도 전혀 뭐 아프진 않고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이 팀에 지금 있는 선수들도 작년에 같이 있었던 선수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고 네, 지금 새로운 선수들이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다고 해서 아직 조직적으로 되게 뭐 솔직히 뭐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태가 경기를 지켜보기도 하고 훈련을 지켜봤을 때 물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일단은 공격 쪽에 되게 많은 것 같고 뭐 몬테로라는 선수와 네네. 뭐 우루과이 선수도 되게 능력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같이 훈련을 하는 선수로서는 뭐 공격 쪽이 일단 뭐 남미 선수들이어서 요르디나 뭐그 선수가 황희찬 선수랑 같이 뛰던 선수 네 아닌가요? 얘기를 맞죠? 하더라고요. 요르디 루나 뭐 라스 이런 뭐 펠리페 이런 선수들이 되게 능력들이 개인 능력이 이제 워낙 남미 선수답게 좋은 것 같고 경기를 뛰고 한다면 조금 공격수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뒷공간을 이용을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해준다면 충분히 저희 팀이 좋은 공격력으로 리그에서도 좋은 뭐 많은 득점도 하고 좋은 경기력으로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줬던 지금 며칠 짧은 시간이었지만 훈련에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제 피지컬적인 부분에 좀뭐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리그를 하면서 리그에서 선수들 상대팀 선수들과 부딪히고 뭐 해보면서 경험을 하고 또 적응을 한다면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피지컬적인 부분들을 뭐 스스로 많이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조금 더 생각을 빠르게 해서 좀더 상대팀 선수보다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 못 읽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공부와 많은 연구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정말 좀 마음가짐 다시 정말 많이 마친 상태예요.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